네, 여기는 신대방역에서 평지에 있는 방이 연식이 좀 됐죠. 딱 보시다시피 신대방역에서 한 850m, 한 800에서 900m 정도 거리에 있는 지상층이고요. 500에 35입니다. 만약에 500에 40이면 사실 이것보다 더 이 정도 크기에 더 깔끔한 집이 있는데 500에 35로 지상층이고 그래도 방 사이즈가 뭐 침대 들어가고도 그래도 여유 공간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. 뭐 단점이라면 좀 연식이 있는 집이다 보니까 에어컨이 좀 구형 에어컨이죠. 구형 에어컨이고 뭐 여기가 지금 4층인데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찍은 이유가 사실 이 정도 가격대는 보증금을 잘 많이 안 받으세요. 500에 35나 그 이하 보증금 받으시는데 보증금 아마 1000도 되고 잘하면 뭐 2000도, 2000에 20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. 반지하에 500에 35에 반지하 이 정도면 흔하고 지상층이면 많지 않죠. 500에 35 많지 않습니다. 다만 또 뭐 장점이라기보다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관리비가 11만원이고 전기, 가스, 뭐 유선 모든 공기업 다 포함됩니다. 그래서 무제한으로 쓸 수 있죠. 하지만 내가 집에 막 거의 없고 안 쓴다 하면은 약간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500에 35, 2000에 20, 뭐 1000에 30 이 가격대로 지상층인 것 치고는 역에서 뭐 걸어서 10분이면 넉넉할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것보다 이제 500에 35가 아니고 500에 30으로도 방이 있는데 이것보다 작다고 보면 됩니다. 이 정도 연식에 작다고 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